안녕하세요, 맘빅입니다. 냥커대전쟁 들어왔습니다. 오늘도 드링크 스테이지 천벌 진격의 천소용돌의 고난도 천사죠, 천사. 또 천사 대항에 재밌는 친구 있는지 찾아봅시다. 아, 고양이 사신 쏠쏠했지. EX전쟁도 나름 오래 했더니 잡기단만 나가도 다 밀어낼 것 같죠? 라면만 나가도 뭐 막을 것 같고 연기 고양이 세겠죠. 초데미지 뭐 이런 거 말고 멈춰놓고 뭐 무섭죠. 어우 너무 무서운 거. 천사에 엄청 강하고 천사는 천사 대항이라는 캐릭터 종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다 써본 놈들인데 이런 애들 말고는 갓캐다. 갓캐 한번 써볼까요? 오랜만에 고스트 알리바바 원범 초뎀 혼다로 막을 수 있을까? 제가 선정한 가장 쓰레기 캐릭터 만개 사람한다. 야, 너 기회를 줄게. 아, 주인공이 될 만한 애가 없네. 이거 약간 비교 체험 극과 극일 것 같은데 갓파랑 사람한다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실라우? 유벤스만 나가도 막잖아. 아, 이거 천사는 너무 정신병자 캐릭터 같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훌륭한 캐릭터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렇네요. 딱히 뭔가 쇼케이스를 하기가 적합하지가 않네. 잠깐만요. 아니다. 맞아, 맞아. 이렇게 하고. 한 채우고 아무 걸로 의미 없는 걸로 그리고 다시 연구력을 다시 극대화시켜서 혼다라도 빨리 뽑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자, 이렇게 해주고 얘네 둘의 가격 차이에 비해서 성능이 어떨지 얘가 오히려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걸 봐주시고 작은 혼다 큰 혼다 이런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얘는 딜러 초뎀 딜러. 어디 보자.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. 자, 갈아온다. 허이 허이 허이. 어우, 센데? 히트백을 시켜버리네. 가브리엘이 히트백이 좀 많긴 하죠. 좀 심하게 맞네. 죽지를 않는군요. 히트백만 죽어라고 되고. 다 죽이는 데 성공. 야, 이 정도면 울슈레 아니냐? 근데 삼각김밥이랑 정말 많이 닮았군요. 생각해보니까 삼각김밥도 공격 속도 빠르지? 삼각김밥이네 그냥. 아, 잘 버틴다. 역시 울슈레야. 아니고요. 근데 슈퍼레어들이 스펙이 좋아져가지고 최근에 나온 슈퍼레어들은 다 갓캐일 경우가 많습니다. 돈을 다 버려버렸네. 큰 혼다 작은 혼다 둘이서 일단 해결을 해볼까요? 혼다 발사. 자, 큰 온다, 작은 온다. 딜은 없어도 밀어붙일 순 있으니까. 쭉 지나가도록 하죠.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? 속도가 느리니까 밀어주면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? 가파가 매즈가 있으니까. 성야의 가파 믿도록 하죠. 자, 일단 성야의 가파 빼고 나가봐. 밀어내고 긁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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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되네 맞고서는 못 버티고요 혼자서 약간 얘 공격 속도가 얘 전진하는 속도보다 빠르잖아 그러면은 혼자서 깬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쵸? 빨려 들어가서 죽을 테고 그렇네 혼자
나 혼자 게임하고 있는데 혼다가? 그렇군요. 혼다 하나 내보내시면 게임 끝. 사이클론 특화네. 그러면 갑자기 생각난 게 40층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? 40층인가요? 43층인가? 아이고. 긁혀버렸고. 사이클론 왕창 나오는 풍운 양코탑 있잖아요. 거기서 천사 때문에 좀 문제인데 매즈가 혼자 따로 걸려서 걔만 뒤로 밀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렇네. 편안. 자, 5,000원짜리랑 성야의 갑파. 매즈를 좀 도움을 주도록 합시다. 기묘하네, 그림이. 못 건드리죠? 한 대도 못 때리죠? 완전 카운터네, 그 카운터네, 그 카운터. 방금 어떻게 때렸어? 가파와 힘을 합치면, 뭐, 느리게 날리고 멈추고 날리고 뭐, 하다 보면은, 가파가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이펙트가 매우 부실하군요? 배경 인색이니까 더 안 보이네? 끝! 너 좀 세냐? 아, 이게 3,750원짜리가 이럴진데, 이게 거의 6,000원 되는 애가 좀 심해요. 아, 사이클론의 카운터였다는 걸 알아버렸고, 혼다가. 근데 밀어내고 어느 정도 공속 있으면 다 카운터잖아, 생각해보니까. 그쵸? 그냥 다 카운터네. 밀기로 중무장하고 사이클론 스테이지에서 한번 해봐야겠는데? 요번에 풍량탕 나오면 43층 한번, 44층인지 43층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. 혼다랑 돼지개 누구야? 료가랑 춘리 밀어내는 겁나 많잖아요? 메탈도 밀 수 있네? 천사도 밀 수 있고. 어쨌든 혼다 쇼케이스 잘 보셨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